야, 새해 첫날 술이 아직 안 깼어? 말짱이에요. 오늘 새해 첫날 여수 웅천파크에 갑니다. 2년 만에. 종훈이 같이 가나? 못 가. 종훈이는 집에서 푹 쉬고 우리나라 하드 앤드류 현재는 1등입니다. 챔피언인 친구고. 그래서 오늘 종서랑 같이 여수 웅천파크 가서 애들 티셔츠도 좀 나눠주고 그러려고. 오랜만에 다시 타봐야죠. 그럼 이제 출발해보자. 뭐. 날씨가 참 희한하네. 와. 반대쪽은 차가 엄청 막히네. 올라가는 차들. 여수 도착. 감사합니다. 야, 2년 전에 왔던 짱깨집 다시 왔어. 차가 별로 없어가지고 9시 한 10몇 분에 출발해서 1시 33분 4시간? 점심 먹고 파크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소화 좀 시킬 겸 웅천 마리나 구경. 야, 날씨 좋다. 반팔 입어도 안 추운. 딱히 볼 건 없고 파크 가서 잠깐 쉬었다가 스쿠터 타고 그래야 돼. 아, 2년 만에 여수 웅천파크에 도착했습니다. 다 애들 공부하느라 예전에 타는 애들이 안 보이네. 안녕.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왔는데 애들이 그때 타던 애들이 이제 코로나 끝났다고 이제 다 사라진 것 같아. 초보인 것 같은데 좀 알려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 병은아, 누구 온대? 누구 또 온대? 누굴까요? 어? 누굴까요? 혼자 안 심심해? 심심하죠. 심심하지? 네. 근데 전화하면 웬만한 애들이 다 안 된다요. 아, 그래? 네. 오늘 노는 날인데? 쉬는 날인데도 안 된다고 그럴까? 아, 가족들이랑 여행 가니까. 아. 여수에 왜 오라 그랬어? 여수에요? 어. 아, 지금 탈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웅천에. 네. 너가 댓글 달았니? 유튜브에? 누가 네. 다른 친구가 댓글 달았나? 여수 웅천 파크 다시 와주세요. 누가 댓글 달았는데? 옛날에 탔던 애들? 재작년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 유튜브에서 봤는데 유튜브에 혹시 댓글 달았어? 아니요. 아니야? 누가 달았을까? 1월 1일 날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그래가지고. 아, 글쎄 갈 수 있을래나 그랬었는데 시간이 돼가지고 온 건데. 병원이 근데 배우기 힘들겠다. 여기 힘들죠. 그치? 기술. 아저씨가 올려놨는데 그거 네, 봐도 그거 다 보고 있어요. 기초밖에 없잖아. 네. 나머지는 근데 니네가 스스로 그거를 거기 기초만 하면은 할 수 있어. 그 다음. 어? 네. 다른 형아들, 서울에 있는 형아들도 똑같아. 안 가르쳐줬어. 더 어려운 거.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연습하면서. 저희는 독학. 다 독학. 그래, 다 독학이야. 아저씨도 다 독학으로 그거를 찍어서 가르쳐 준 거란 말이야. 어쩔 수 없어. 근데 하다 보면 금방 늘어. 어? 그쵸? 어, 병원아. 유튜브에서 보니까 엄청 잘하시던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엄청 잘해? 네. 그 실제로 보니까 못하지? 네. 아니요. 네. 아니요. 네. 병원이 좀 타볼까? 저요? 어. 렛츠고. 어, 렛츠고. 아, 자신감. 어. 좋아, 좋아. 네. 긴장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거 해봐. 제타 어디 가는 거야? 몸이 안 풀려가지고. 몸이 아직도 안 풀렸어? 몇 시에 왔는데? 1시? 1시? 아, 그때 얘네 기술 알려줬다. 그래,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찍자. 이렇게 밀었을 때 몸을 같이 이렇게 틀어지면 안 돼. 몸이 그냥 몸은 앞으로만 가야 돼. 앞으로만. 손으로만 하는 거야.
그렇지. 발이 바뀌네요. 왜 발이 바뀔까? 이게 더 편해요. 어? 그러면 스위치인데? 하면... 네 맞아요 저 스위치. 몸이 스위치인데 몸 자체가? 피트니스 섹스체인지. 몸이 회전을 해. 몸만 회전 안 하면 되는데 그냥 앞으로 뛰면 되는데. 앞으로. 그래 그 상태야. 바닥에선 잘하는데. 근데 그게 습관 잡혀가지고. 습관? 그러니까 네가 그 생각을 잘 해야지. 하면서 뛸 때 내가 몸을 앞으로 밀고 핸들링만 해야지. 생각을 잘 해야지. 아하. 오! 아! 잘했어. 두 번 만에 그 정도면 잘한 거야. 거의 다 탔다. 오! 아하. 아쉽다. 이제 쉽게 한다. 모션 빨라졌는데. 모션도 빨라지고 모든 게 훨씬 좋아졌는데? 몸이 안 돌아가니까 편해. 편하지. 훨씬 편해? 네. 충격도 많이 안 와? 다 했네 이제. 오늘 안으로 무조건 탄다 진짜. 내가 봤을 땐 열 번 안에 무조건 탄다. 그러니까. 아이고. 무게 중심이 뒤에 있다. 왜 그럴까? 좋아야지 되는 거야 운동하는 것도. 그렇지. 아이고. 잘했어. 됐어. 일단 한번 탔다. 그렇지. 힘드네요. 힘들지? 네. 그래. 처음이니까 좀 힘든데 방법 알려줬으니까 이제 좀 쉽게 탈 수 있을 거야. 훨씬 쉬운데요? 훨씬 쉬워? 네. 모션도 무리도 덜 되고. 두 개 배웠네. 힐 힙이랑 킥레스. 그래. 아이고. 아! 아, 몸 당겼잖아. 그치? 네. 네가 알지? 있었잖아. 몸을 당기면 안 되지요. 발이 자꾸 이쪽으로 잡지. 그거를 몸을 내가 당겼는지 안 당겼는지 빨리 그거를 깨우치고 고치면 돼. 수정하면 돼. 다음에 할 때. 이거 아닌데. 다 탔는데. 아, 여보세요. 어? 친구한테 전화 왔어. 아, 한 좀 뒤에? 곧 간다고 해. 6시에 가. 아, 목숨 걸게 진짜로. 6시에. 지금 촬영하고 있어. 나중에 유튜브 봐. 와, 진짜. 아, 진짜 끝까지 안 믿네. 나중에 유튜브 보면 알겠지. 아, 진짜 안 믿는데요? 진짜 안 믿는다고? 네. 큰일 났네. 안 오겠지? 이러면 또 와요. 유튜브 있다고. 브라이? 트랜스퍼, 브라이? 오, 성공. 아, 드디어 탔네. 드디어 탔네. 영은아, 몇 년 탔지? 너 몇 학년 때부터 탔지? 5학년? 5학년? 1년밖에 안 탔어, 그러면? 네, 한 1년 6개월 그 정도 탄 것 같아요. 1년 6개월? 네. 잘 타네. 병원이가 몇 학년까지 탈 수 있을까? 성인? 성인? 네. 그러면 좋은데 예전에 탔던 애들도 분명히 열심히 탄다 그랬는데 다 접고. 응? 아, 저는 끝까지 타야죠. 진짜? 네. 그냥 아저씨처럼 그냥 취미로 타면 돼. 어? 네. 선수 하지 말고? 네. 삼촌이 네. 이거 선물로 줄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타. 네, 감사합니다. 에틱. 이거는 와, 에틱. 360 사장님이 주신 거야. 와, 그립. 핸들 그립. 색깔 마음에 들어? 네. 그러니까 선물로 준 거야. 그러니까 잘 재밌게 타고. 네. 친구한테 자랑해. 다 자랑해야지. 친구한테 전화 온 거 아니야? 그래요? 그립 플립? 네.
어디? 어, 왔다. 누가? 예, 네, 함성이요. 그 전에 함성이? 네. 함성. 인어드하고 날아다니는 게 왔어요. 어, 어디 왔어? 여기 하나, 둘, 셋. 어? 어, 오케이. 왜 이제 왔어? 아, 오늘 오는지 몰랐어요.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야, 찐팬 이름에. 어?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거짓말이네. 아, 이거. 찐팬이 이름에. 네, 전화를 오늘 안 했어요, 오늘. 아, 아니, 전화를 안 해도 내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아, 저거 한 3개월, 4개월. 3, 4개월. 네. 이 정도는 돼야지. 3, 4개월을 기다릴 때잖아. 저도 저 얘기 많이 했는데.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 왜 안 왔냐고. 아니, DM까지 보냈어요. 그러니까 DM까지 보냈는데. 알려줬는데 아까. 그렇지. 아이고. 병원이가 정말 신기한 바스핀을 보여준다. 저거 정말 어려워. 어렵지. 함성아, 해봐. 이거 그대로 올려주세요. 네. 안 돼. 여수 웅천초등학교 6학년 8번 28번 복병은. 복병은 오늘 재밌었어? 어? 재밌었어? 온몸으로 표현하는데 재밌었나 보다. 너무 재밌죠. 이제 여기 웅천파크도 타는 친구들이 많이 줄었는데 3분의 하나 탔죠. 그래도. 그래도 어? 3개 정도.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재밌게 타. 너 어른 될 때까지 탄다 그랬어. 아 진짜 이거 나중에 영상 보고 진짜 앉아볼게. 어. 아예 안 타도 상관없어. 삼촌은 안 타도 상관없고 네가 나중에 커서 네가 한 말을 한번 들어봐. 아무튼 오늘 재밌었고 다음에 뭐 또 시간이 되면 예. 여수 웅천파크에 너 다른 친구들 데리고 같이 오던가 할게. 정확히 2년 뒤 오세요. 또? 네. 아, 1년 1년. 그럼 니네 중학교 2학년 아니 네. 중학교 3학년 되잖아. 2학년. 어 아무튼 39도에 뭐 올 수 있으면 오고 어 다음에 또 보는 걸로. 네. 재밌었어. 계산. 아니 아까도 그거 그지? 춤춘 거. 어 춤춘 거 뭐 그것도 너 분명히 얘기했어. 아, 너. 아 진짜 진짜 어. 저는 자유로운 도비라 뭐. 야 그럼 인스타 한번 보여줘 또. 그건 못할 것 같은데. 아, 아 그 진짜 속팔려. 어 그럼 그 춤춘 건 해줘? 아, 해봐. 아 약간 왜 음료 사나? 기다려. 노래 아, 재밌다. 노래 있어야 돼? 아니야. 야 헬멧 벗고. 뭔데?